네, 어제 내린 눈비가 반짝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하루 사이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이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고요.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다행히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5도 보이고 있지만 낮 기온은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종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기온 5도로 출발해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4도, 낮 기온은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현재 성판에게 기온 영하 2도, 윗세오름은 영하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4도에서 8도를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아침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